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보라나라는 게임인데요. 왜 라나라는 친구가 바보라고 하는지 한번 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매들이여, 때가 왔노라! 분홍색 인형? 드디어 여자를 가져왔다. 우리의 강력하고 잘생긴 뱀파이어 왕자님을 소환할 재물이지! 어허허허! 큰언니, 이 여자애는 어디서 찾은 거야? 밖에서 산책하다 찾았지. 길 한가운데 누워있더구나. 운 좋은 수확이었지! 이 주변에서 인간을 찾는 일은 흔치 않다고. 그것도 죽은 여자애는 더더욱! 근데 이거 인간 맞아? 머리에 뭔가 꽂혀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네, 큰언니. 맞아, 우리처럼 예쁘지도 않고. 하지만 제게는 재물로 바칠 여자가 예뻐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어.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낫지. 여긴 어디야? 아까까지만 해도 버스 정류장에서 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다가 어디로 굴러가기라도 한 건가? 잠버릇이 심한 걸 자꾸 까먹네. 으악! 살아있었어? 으악! 말하는 인형이네? 이거 꿈인가? 응? 말도 안 돼! 길 위에 누워있었잖아! 머리에 화살도 박혀있고! 화살? 아,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가짜야. 할로윈이라 쓴 건데. 봐, 이거 머리띠야. 안 죽었다고? 하지만 뱀파이어 왕자님을 부활시키려면 죽은 처녀가 필요한데. 뭐? 아니요, 이건 언데드 벨벳 고딕 공주 의상인데. 에이, 뭐가 이리 길어. 그냥 평범한 좀비나 할 걸 그랬어. 젠장! 죽었든 살았든 우린 반드시 왕자님을 불러낼 거야! 네 가슴을 찔러 의식을 완성하겠다! 왜 인형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저리 가! 뭐야? 이 하찮은님은 코작 이걸로 우릴 막으려는 거야? 난 인형이야! 내 몸엔 신경이 없다고! 죽을 수도 없지! 하지만 넌 다르지? 아, 이걸로 막는 거야? 이건 꿈이야. 꿈이어야만 해. 아야야야야! 보라빠, 꿈이 아니잖아. 애초에 난 어떻게 여기로 온 거지? 학교에서 할로윈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었던 것 같은데. 잘가, 라나! 조심히 들어가! 그리고 꼭 15번 버스를 타야 해! 50번 버스가 아니라! 알았지? 알았어!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 버스 번호가 뭐였더라? 50번이었나? 그래, 버스를 잘못 타서 집에 못 갔어. 그래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려고 깜빡 졸았지.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로 와버린 거냐고. 여기 너무 소름 끼쳐. 얼른 나가야겠어. 와, 약간 산만한. 그래서 바보라고 되어 있네요. 정신이 없는 이유가 있었네. 옷은 검은 레이스 구두, 고딕 드레스, 화살 머리띠, 갈색 장갑 이렇게 되어있는데, 벗어도 네, 그냥 이렇게 되어있는 거 보면 그냥 옷은 입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고딕, 이렇게. 여기 뼈도 있어! 이거 사람 뼈 아니지? 아니겠지? 근데 인형이라서 의자만 놔둬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아직 안에 있나? 에이! 있잖아! 오,
피라냐가 헤엄치고 있어? 피라냐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예전에 물고기를 키우려고 했던 때가 생각나네. 하지만 라나, 너 베타 물고기를 키우려고? 응, 지느러미가 예뻐서 좋아. 근데 한 마리만 키우면 외로워하지 않을까? 베타 물고기 두 마리를 같이 키우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서 베타 물고기 두 마리를 샀지만 둘 다 수컷이었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버렸지. 물고기 키우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가 봐. 어? 수조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손을 뻗으면 안 되지! 피라냐가 있으니까! 저 피라냐 엄청 혈기왕성해 보여. 어떡하면 저 물건을 집을 수 있을까? 일단 세이브를 하자. 아, 손을 뻗는다가 바로 안 되네? 궁금하잖아요. 해보자. 물릴 뻔했네. 아! 피라냐한테 손가락을 물릴 뻔했어. 저 반짝이는 물건을 지키려는 건가? 아, 피라냐 때문에 저걸 못 지켰어. 어떻게 저걸 꺼내지? 여기저기 보면서 해야겠네. 조심하죠. 처음 보는 남자의 그림이다. 오! 잘생겼다. 코피가. 잘생겼다. 아, 요즘 내가 자주 듣는 아이돌 그룹에 섹시라는 멤버를 닮은 것 같아. 지난달에 그 그룹의 콘서트에 가려고 했었지만. 라나, 오늘 콘서트 너무 기대되지? 나도 그래. 잠깐, 문자가 왔네. 와, 이런!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 왜 그래? 오늘 내가 방과 후 청소 당번인데 방금 기억났어! 라나, 나 대신 청소 좀 해주면 안 돼? 이 콘서트 엄청 중요한 거 알잖아! 뭐? 내가? 제발 부탁이야. 담리는 확실히 해줄게. 잘하면 멤버한테서 사인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몰라. 알았어. 그렇게 할게. 결국 난 대신 청소를 해줬지만 약속했던 사인을 받진 못했지. 이런. 응? 액자 아랫부분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어? 뒤에 스위치가 있네? 에? 액자에서 열쇠가 떨어졌다? 옷방 열쇠. 옷방? 옷방이 따로 있어? 피아노. 저게 끝이구만. 수프가 저렇게 무슨 가마솥 마냥. 샐러드? 엄청나네. 오, 주방이네. 썩은 토마토 냄새 나는 것 같아. 썩은 토마토? 웬 썩은 토마토? 탁자에 포크와 숟가락이 있다. 가져간다. 싱크대다. 별건 없다. 이쪽으로 넘어가는구나. 아, 여기가 옷방 열쇠. 사용할 수 있는 옷방이네요. 거울에 당신의 모습. 제법 이쁜데요? 이쁘게 생겼네. 어? 괴종시계. 별건 없다. 반지꼬리. 흰 드레스. 예쁘다. 이런 거 입어보고 싶은데. 그랬다간 바보처럼 보이겠지.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친구랑 쇼핑 갔을 때 이거랑 비슷한 원피스를 살 뻔했던 게 생각나네. 라나,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응, 이 흰 원피스 좀 봐. 예쁘지 않아? 이거 사고 싶어. 뭐? 이건 너한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밝은 색은 네 안색에 안 맞잖아. 안 어울려? 응, 안 어울려. 대신 이 녹색 원피스는 어때? 네 머리색이랑 완전 잘 어울릴 거야. 뭐,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서 그 흰색 원피스 대신 녹색 원피스를 샀지만 정작 그 이후로 입어보지도 않았어. 지금쯤 내 옷장에서 먼지나 먹고 있겠지. 치. 어라? 이 드레스는 보석 단추 하나가 빠진 것 같네. 아, 너무 거슬리는데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반지꼬리랑 보석 단추가 있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반지꼬리 지금 있죠? 그리고 보석은 아직 없습니다. 친구 막말. 고무장갑? 친구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네, 이 친구가. 그쵸? 그냥 너무 좀 그런 발상인가? 그냥 어차피 지금 반지꼬리도 얻었겠다. 날 위협하려는 인형들을 그냥 엮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한 쌍으로 엮어버리면 걔네들 나 잡으러 보지도 못할 테고. 너무 발상이 별로 좋지가 않은가?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형들 팔에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세면대. 대체 왜 화장실에 창문을 달아놓은 거야? 누가 지나가다가 훔쳐보면 어떡해? 근데 여기 굉장히 층이 높아 보여서. 그 살인마 인형들을 보고 나니까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아. 붉은 액체? 피야? 아니면 토마토 주스야? 아까 토마토 있던데. 저기 반짝이는 게 있지만 왼손을 넣기엔 너무 무서워. 고무장갑을 끼고 욕조에 손을 넣어볼까? 네. 파란색 열쇠. 잠깐만, 이거 그냥 딸기 주스 아니야? 이상하네. 딱 봐도 피 같았는데. 딸기 주스 하니까 얼마 전에 학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 회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구나. 라나, 자판기에서 망고 주스 뽑은 거야?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거 마지막 거 아니야? 아, 나도 먹고 싶어. 요즘 계속 딸기 주스만 샀었거든. 아, 그럼 우리 서로 바꿔 먹을래? 넌 딸기 맛을 먹어보고 난 망고 맛을 먹을 수 있잖아. 응? 바꿔 먹자고? 그래, 한번 먹어볼게. 그 딸기 주스는 너무 달았어. 꼭 설탕물을 들이키는 것 같았다고. 뭐, 그래도 내 친구가 망고 주스를 먹어볼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 뭔가 좋은 추억 자체가 없는 것 같지 않아? 라나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망고 주스라며! 왜 그걸 바꿔주는 거야? 너무 착한데? 풍자적인 책, 감동적인 책, 로맨스 책, 수제 이야기 책. 이 책은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같네. 그 인형들이 쓴 건가? 아, 나도 직접 책을 써본 적이 있었지. 팬픽이었어. 원래는 그냥 재미로 써본 거였는데. 라나, 어? 뭘 쓰는 거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공책이 좀 끄적이고 있었어. 에이, 이야기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볼래. 오, 너랑 섹시의 사랑 이야기? 미안, 좀 창피하다. 그냥 재미로 쓴 거니까 남들한테 말하지 마. 라나, 뭘 빼고 그래. 네가 글을 쓸 줄은 몰랐어.
너 진짜 재능 있다. 남들한테 안 말하는 게 아까울 정도인데. 어, 설마 알리러 다니는 거야? 내가? 재능이 있다고? 당연하지. 얼른 다른 애들한테 이 이야기를 쓴 거 한번 보여줘봐. 친구가 칭찬하니까 잔뜩 들떴지. 그런데 다른 애들은 전부 그걸 웃음거리 취급했어. 글이 있고는 글 쓰는 게 그리 재밌지 않아. 뭐 그래도 다른 사람이 쓴 섹시 팬픽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 여긴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옛날 옛적에 한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와 뜨거운 용암에 뛰어들었습니다. 개구리가 사라지자 그 영혼은 위대한 정령이 되었습니다. 오, 난 슬픈 이야기는 별론데. 그 슬픈 이야기야? 모험, 전기, 비그, 미스터리, 마법, 판타지, 코미디, 액션, 드라마. 오, 불꽃 다 봤으니까 파란색 열쇠. 우와! 와, 양초 진짜 많다. 실수로 넘어뜨리는 건 아니겠지? 또 불리기 싫은데. 지난번 가정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처럼 말이지. 라나, 양파 다 볶았어? 난 나머지 채소 다 썰었어. 아, 잠깐만, 아, 양파가 잘 안 익어. 불이 너무 약하잖아. 좀만 더 올리면 더 빨리 볶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렇지만 난 요리도 서투르고 양파가 탈 것 같은데. 라나, 수업 시간 몇 분밖에 안 남았어. 아주 잠깐만 세게 틀면 될 거야. 날 믿어. 수업 4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알았어. 그럼 불 높인다. 예? 그 스토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난 가정 수업을 통째로 불태울 뻔했어. 그날은 왜 그리 재수가 없었을까? 별건 없다. 양초 제조법. 여기 양초 만드는 거야? 어? 엄청 큰 밀랍 덩어리네? 누가 엄청 심심했나 보다. 어? 안에 뭔가 있어 보이는데? 빛에 비춰보니까 희미하게 보여. 아, 이 밀랍을 어떻게 없애지? 여기다가 넣어? 넣으면 안 돼? 인형 크기의 작은 침대. 여기서도 거울을 봐? 뭔가 어. 이런 데 가봤나? 아, 갔던 곳이고. 이 밑은? 여기가 현관문이겠지? 제발 열려라. 치, 여기서 나갈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무장갑 있지 않아? 없어졌다. 아! 숟가락과 밀랍 덩어리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요? 뭔가 바닥에 있는 그런 느낌. 스토브에 가야 되나? 뭐야, 안 되네? 싱크대? 스토브에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녹일까? 이거 그냥 거기 안에다 넣어서 불에 녹이는 거야? 숟가락에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꺼내기 쉽게? 아, 오케이. 밀랍 덩어리가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불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됐다! 어? 보석 단추처럼 보이는데? 아, 예쁘다. 아,
오케이. 옷장 안으로, 옷장 아니래. 그, 옷방으로 가서 해보자. 달아. 됐다. 딱 좋네. 뭐, 내가 재봉이 다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단추 하나는 달았네. 응? 드레스 아래에서 뭐가 떨어졌네? 보라색 열쇠. 어째서 보라색 열쇠가.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 저 위쪽인가? 아니구만. 저 위인가? 응? 여기다. 오. 와, 멋진 의상이랑 소품이 많네. 연극에 쓰이는 건가? 이걸 보니까 처음으로 학교에서 연극을 했던 때가 생각나네. 라나! 안 좋은 소식이야! 난쟁이 역을 맡았던 애들 중에 한 명이 아프대. 비중이 별로 없는 역이라 대역도 없어. 네가 대신 난쟁이 역 좀 해줄래? 뭐? 그치만 난 백설공주 역인걸. 그거 중요한 역 아니야? 괜찮아. 내가 대신 백설공주 역 할게. 그리고 넌 키가 작잖아. 난쟁이 역에 딱일 거야. 에? 나 그렇게 안 작은데. 뭐 그치만 해줄게.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아, 난쟁이 역은 내 생각보다 비중이 컸어. 연습을 전혀 못하고 들어갔으니 당연히 연기도 엄청 어색했겠지. 좋은 친구가 전혀 아닌데? 피아노, 뼈, 왼쪽 냉장고, 로맨스 책, 세탁기. 피뼈 왼냉 로세. 아, 쪽지를 얻었어. 오, 전신육만. 희곡과 시. 연극용 의상, 꽃소품, 장식용 촛대. 아까 그 밑에 있는 드레스랑 똑같은데? 아프, 애골.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는 쪽이 나을지도. 예? 비밀번호? 뭔가 숫자가 적혀져 있을 것 같죠? 왼쪽지, 피아노, 뼈, 냉장고, 로맨스, 세탁기. 가보죠. 숫자가 하나씩 있을 것 같네요. 오! 하는데요. 귀찮으니까 때려 맞춥시다.
아니 이거 그냥 제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걸 열어버리네? 보석함이 열렸다. 장난감 개구리밖에 없네. 부드럽다. 말랑말랑. 장난감 개구리를 얻어서 뭐해? 아주 말랑하다는데. 잠겨있단 말이죠. 뜨거운 용암은 어떻게 뜨... 아 여긴가 보다. 네. 개구리가 정령 한 병으로 변했다. 술병. 난 아직 술 마실 나이는 안 됐는데. 아 전에 한번 마셔본 적이 있긴 하지만. 라나 이거 한 모금 마셔볼래? 어? 그거 알콜 든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못 마셔. 라나 뭘 빼고 그래. 그렇게 많이 든 것도 아니야. 그리고 집이니까 마셔도 괜찮아. 날 믿어. 네가 그렇다면 한 모금만. 그걸 먹고 나서 토해버렸지.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별로 맛있지도 않은데 남들은 그런 걸 어떻게 먹는 거지? 어허, 독주가 든 술병. 이걸 혹시 피라냐한테 뿌리나? 움직임을 멈췄대. 생명들을 죽여버렸어. 우와! 여긴 다른 방보다 더하잖아. 제일 소름 끼쳐. 우와 뼈들이 엄청 많아. 이거 괜히 보겠는데? 우와 뭐야 이거? 왜 밀리는 거지? 어? 자세히 보니까 동그라미랑 별이랑 세모가 있네? 뭐지? 여기 다 별 모양이잖아. 뭐 맞추나? 보자. 각자의 방인 것 같아요. 아까 인형 3명 있었으니까. 에? 우와! 어째서 갑자기 거울이 깨지는겨? 깨진 내 모습이 보여. 이교 숭배와 의식에 관한 책이 가득 있다. 응? 주사위 몇 개? 에? 아, 알겠는걸? 저 그냥 저렇게 탈부착식이냐고. 정답은 저런 식으로 자석 마냥 착! 돼버리는데요? 너무 웃기다. 이걸 어떻게 끌고 갈까가 문제인데. 아, 되네. 갑자기 어떤 물건이 나타났다. 뒷마당 열쇠? 라나, 나 좋아하지? 뭐? 당연하지. 넌 내 친구잖아. 그럼 친구니까 뭐든 해줄 수 있어? 날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에?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아, 왜 이런 무서운 상상을 한 거지? 진짜로 부탁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때까지 행한 우와! 우와! 문이 열렸잖아. 설마 그 녀석들이 거기 있었구나! 널 찾으려고 온 집을 돌아다녔다. 놀랐니? 우린 어떻게든 부수고 나올 수 있었어.
영원히 가둘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아직도 여기 있는 꼴을 보니 너도 참 바보 같구나. 바보? 그렇고 말고 현관문이 잠겼대도 애초에 창문으로 나가면 되는 일이었잖아? 그렇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참나, 스스로를 위한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면 힘없는 꼭두각시보다 나을 게 없지. 보나 마나, 평소에도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말만 듣고 따랐겠지? 그러니까 우리 재물이 돼도 싸다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나왔으니 이제 도망가봤자 헛수고야. 다시는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널 잡아가면 언니들이 아주 기뻐하겠지. 이리 와! 싫어! 저리 가! 우와! 뒷마당 열쇠가 안 되잖아! 어디 도망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가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냥 게임 오버야? 저 가운데인가? 어! 깜짝아! 뒷마당 문으로 열쇠를 열었어요! 아니, 여기도 막다른 일이야! 이제 끝이야! 난 거의 됐어! 싫어! 가까이 오지 마! 어떻게? 열려라! 열리나? 라나, 날 위해 해줄 거지? 우린 친구잖아. 넌 나한테 잘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넌 내 말대로 해야 해. 그렇지? 그리고 난 너한테 싫은 걸 떠맡겨도 괜찮아. 맞지? 괜찮아. 전부. 왜냐면 우린 친구니까. 그렇지, 라나? 친구란 정말 그런 걸까? 당장 열어! 이 망할 거사!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갈 거야! 그냥 포기해! 어떡하지? 세이브해야지. 그냥 열어주는 것도 있나? 그래, 네가 맞아.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꼭두각시였어. 난 혼자서는 제대로 선택도 못하는 패배자야. 전부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었다고. 앞으로도 이런 식인 인생이라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아. 그냥 너희한테 줄게. 그러니까 얼른 해.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그 악마왕인지 뭔지를 깨우는데 바치든지 해버려. 우선 그분은 악마왕이 아니라 뱀파이어 왕자님이고, 드디어 옳은 선택을 했구나. 발버둥 치느라 차라리 내려놓는 게 낫지. 걱정 마렴. 빨리 죽게 해줄 테니까. 하지만 고통이 없다고는 장담 못하겠구나. 바보라나. 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를 놓는 거야? 어머, 하지만 앞에 뭔가가 있었으니까 거기 아이템 한번 활용해보자고요. 검은 상자. 당신이 착용하고 있는 것? 그게 뭐야? 내가 착용하고 있는 게 뭔데?
아리우스. 맞나? 됐나? 도끼? 이봐. 도끼? 어? 별로 안 무겁네? 쉽게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난 분명히 경고했다! 말했지? 힘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술래잡기는 끝이야. 좋든 싫든 우리 의식을 위한 재물이 돼줘야겠어! 그 웃음소리 정말 정말 잘 가, 라나. 조심히 들어가. 그리고 꼭 15번 버스를 타야 해. 50번 버스가 아니라, 알았지? 알았어.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 버스 번호가 뭐였더라? 50번이었나? 아, 걔가 15번이랬지? 오, 버스에 타서도 그 애가 보이네.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야, 쟤 50번 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15번을 타려고 한 거야? 왜냐고? 그야, 바보 같은 표정 보는 게 재밌잖아. 내 말이라면 뭐든 들으니까. 뭐? 네 친구 아니야? 아니, 그리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심심한데 내 친구들이 바쁘면 걔랑 노는 거지. 거기다 걘 친구도 없어서 괴롭혀도 뭐라 못해. 불쌍해질 때마다 짓는 표정이 얼마나 웃긴지 알아?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걘 한 번도 날 친구로 본 적이 없었어. 전부 자기 좋다고 이용해 먹은 거야. 그런데도 난 그의 일을 대신해주고 걔가 시키는 건 뭐든 했어. 안 그랬다가 나랑 안 놀아줄까봐 두려웠으니까. 걔 말고도 내 친구를 해줄 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 따윈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을 믿고 있었던 거야. 난 정말 바보야. 뭘 웅얼대고 있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그거 알아? 그건 내 알바가 아니야! 넌 그냥 징그러운 말하는 인형일 뿐이야! 남들 뒷바라지나면서 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너같이 못 돼먹은 애들이 하는 말 따위 안 들을 거야! 당하고만 살고 있진 않을 거라고! 못 돼먹어? 이게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 와바짜샤! 이 도끼로 동강을 내버릴 테니까! 이게 무슨... 그 성스러운 도끼는 어디서 난 거야? 잠깐만, 그만할 테니까 멈춰!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보지 않을래? 으랴! 안 돼! 우와! 성불? 온몸이 통째로 분해됐어! 이 도끼에 성스러운 힘이 깃들어있는 건가? 예전에 했던 게임이 생각난다. 성력으로 악령을 중화시킬 수 있었어. 그럼 그 인형들도 이 도끼로 죽일 수 있겠네. 좋아! 하나 잡았고 둘러봤어. 복수할 시간이다. 어? 갑자기? 뭐야? 동생이 끝낸 게 아니었나? 어? 잠깐! 그 도끼는 설마? 맞아! 그리고 이젠 널 처리할 차례지! 지! 자리가! 이 못난 마녀! 도망갈 생각이 있는 건가? 나 안 못났어! 그냥 재수가 좀 없는 거야! 그만히! 살려줘! 이제 모든 일의 원인인 그 인형 녀석을 찾아야겠어.
어딨지? 이런 데 있나? 조금만 더 생각하고 세이브하고 하자! 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지? 그래, 내 동생들을 전부 해치웠구나. 그런데 넌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네. 그야 새 인형은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새로 만든 것들은 영혼이 다르겠지만 뭔 상관이야. 어차피 진짜 동생도 아닌걸. 그냥 멍청한 졸개들이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의식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싶어? 몇 년 전에 나도 너 같은 인간 여자였어. 하지만 어떤 남자가 내 아버지와 아는 사이라며 날 여기로 유인했어. 그가 날 죽였어. 그리고 내 장기를 적출해서 암시장에 팔았지. 왜 그 남자가 하필이면 여기로 날 데려왔는지 알아? 이 주변에는 유독한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있어. 이 지역을 충분히 오염시키므로 남을 향이지. 유독가스는 위험한 동물들을 제외한 누구에게나 치명적이야. 그래서 여기엔 단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짐승들이 돌아다녀. 그만큼 위험하니까 아무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해, 누군가 널 이 숲으로 보냈다면 그 사람은 널 아예 보내버릴 작정이었단 얘기지. 난 죽었는데도 내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어. 왠지 알아? 휴게실에 있는 큰 그림은 너도 봤겠지. 잘생긴 남자가 있는 그 그림 말이야? 맞아, 그는 뱀파이어 왕자야. 내가 줄곧 불러내려던 자지. 그를 보면 누군가 떠오르지 않니? 아! 요즘 인기 많은 아이돌 그룹에 섹시라는 멤버를 닮았어! 맞아, 난 죽기 전에 한 번도 그 그룹의 콘서트에 가본 적이 없어. 한 번이라도 그들을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의식을 하려는 거야. 뱀파이어 왕자를 만나면 섹시를 실제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일 테니까. 뭐? 그럼 아이돌 닮은 사람 좀 보겠다고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내 최애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럼 그냥 콘서트장으로 들어가면 안 돼? 어차피 귀신이잖아. 내 영혼은 이 빌어먹을 땅에 묶여있어. 게다가 와이파이도 안 터져서 신곡이나 새떡밥도 못 본다고! 역시 내 하늘 풀 방법은 이 의식뿐이야! 죽어서도 그렇게 간절히 이 꿈을 이루고 싶은 거야? 그거 참 감동적이구나! 이상한 방향으로! 그래도 이제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어주고 싶진 않아. 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이걸로 널 정화해주겠어. 그럼 너도 제대로 성불할 수 있겠지. 정화?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만 같아? 난 그냥 섹시가 보고 싶다고! 왜 그냥 희생해주지 않는 거야! 이 젠장! 그렇게 의식을 하고 싶으면 네 자신이나 희생하지 그래? 나도 걔네 콘서트 한 번도 못 가봤다고! 그냥 널 바치고 그 뱀파이어 왕자를 부르든지 해야겠어! 낙태! 아! 저리 가! 오히려 되려 당하는데? 이제 다 끝난 건가? 편히 쉬렴. 마지막 순간까지 최애 얼굴 한번 못 보고 가지만 내가 너 대신 다음 콘서트에 가줄게. 네? 저 관에서 나오나? 당신은...
누가 이 몸을 기나긴 잠에서 깨웠는가? 아, 너군. 어린 아가씨. 담례로 원하는 어떤 힘이든 손에 넣게 해주마. 당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이 멍청한 뱀파이어 같으니! 겨우 이것 때문에 그 소울을 끼치는 인형들한테 죽을 뻔한 거야? 당신 하나 보겠다는 이유만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화나네! 화풀이로 확 찢어버릴 뻔했잖아! 나 뭐래니? 한참 뛰어다니면서 찍어내니까 온몸이 쑤시네. 아이고, 삭신아. 그리고 이제 친구인 줄 알았던 그 애랑도 예전처럼은 못 지내겠지. 아, 내 인생 진짜 왜 이러냐. 매우 괴로워 보이는군. 상태를 보아하니 날 깨우기 위해 아주 많은 일을 겪은 모양이구나. 비록 지금은 지쳤지만 여기까지 너를 이끈 네 안의 인내가 돋보인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됐으니 이 몸이 기꺼이 힘을 나눠주지. 날 깨워준 대가로 무엇을 원하지? 힘? 권력? 원한다면 네 친구였다는 그것에게 복수하게 해줄 수도 있어. 무얼 원하든 이뤄주마. 복수? 아, 지금은 복수니 뭐니 생각하기엔 너무 피곤한데. 그치만 원하는 걸 말해버렸으니까. 혹시 주머니에 남는 돈 있어요? 버스표 기한이 지났거든요. 뭐? 다리도 너무 아픈데 버스 정류장까지 업어줄 수 있어요?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업혀본 지 오래됐거든요. 아싸! 저기요, 혹시 이 주변에 사나운 짐승들이 나오면 전부 이길 수 있어요? 뱀파이어면 마법으로 막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와, 멋지다! 마법 쓰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눈으로 빔 쏴서 저기 있는 나무를 벤다든지! 지금은 널 얻고 있으니까 안 돼. 우와! 그럼 쏠 수 있는 거네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로 섹시랑 닮았네요. 노래할 수 있어요? 언제 같이 노래방도 가요. 뭐, 진짜 섹시보단 목소리가 좀 낮은 것 같긴 하지만. 노래방이 뭐지? 노래방이 뭔지 몰라요? 어디 바위 밑에서 살다 왔어요? 아니, 관에서 100년 동안 자다 나왔지. 아, 그랬지. 그럼 언제 한번 마을 구경시켜줄게요.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요. 고양이 카페나 축제나 매운 음식이 잔뜩 나오는 식당 같은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래, 그러고 싶다면. 이러니까 남한테 뭘 시키는 거에 익숙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담이에요. 너무 과하게 시키진 않을게요. 저기, 정류장까지 얼마나 남았죠? 슬슬 졸린데. 아, 조금만 자도 될까요? 그래. 잘 자요. 이봐, 골아 떨어지지 마. 침대까지 데려다 줄 수도 없다고. 관에서 나오지 말 걸 그랬어. 와,